아, 저 순수 만화 쪽이라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. 거기다 감수면은 저보다 애니메이션 쪽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이게 한필 덕분에 좋은 분 만나서 도움 좀 받을까 했는데 이렇게 거절하십니까? 제 작품에 관한 일이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.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하필이랑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다고 했죠. 아, 예. 그 한순 씨 어머니 카센터랑 제 작업실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친하게 지냅니다. 아, 그 한필이 어머니는 그 일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? 아, 예. 뭐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전 그쪽으로 이사 간지 1년이 좀 넘었지만요. 네. 한필이 어머니는 혼자 되셨다고 들었는데. 아, 예, 전에 그 시사회 때 만들 작품 얘기를 하다가 한 PD한테 들었습니다. 한 PD가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서요. 아, 한순 씨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나 봐요. 아, 돌아가셨습니까? 예, 뭐 정확하게는 행방불명인데 이제 뭐 시간이 너무나 흘러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근데 회장님께서 한순 씨한테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. 개인적인 일까지 물으시고요. 그랬나요? 한수연 씨 우리 쪽에서는 없어서 안 돼. 아주 재원입니다. 아, 예.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선배, 여기까지 오셨으면서 그냥 가신다고요? 이진우 선생님이에요? 일하는 데 가서 기웃거리면 뭐하냐. 다음에 보자. 저녁 사달라고 할까 봐 도망가시는 거 아니죠? 알았어요. 예. 왜요? 도망가는 거니까 절대 찾지 말라시는데요. 회장님하고는 말씀 잘 나누셨대요? 기분 좋으신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. 회장님. 오셨어요? 그래. 같이 일하다 마음이 친해진 건가? 아, 동료들끼리 가깝게 지내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좋습니다, 회장님. 보기 좋아서 하는 말이야. 이준호 선생 잘 만났어? 예. 나만 한 PD 잘 본 게 아닌 모양이야. 이준희 선생도 칭찬 많이 하던데. 내가 아주 뿌듯했어. 우리 작품 감수 부탁하니까 고사하시더라고. 그래도 전문가로 알아봐 주신다니까. 한 PD가 나대신 고맙다고 말씀 잘 드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열심히들 하고. 네. 예. 그래. 올라가세요. 수현 씨, 회장님 뵐 때마다 유난히 잘 웃는 거 알아요? 내가요? 아직도 아버지 생각 많이 나요? 녹음실 가봐야 될 시간인데 빨리 준비해요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? 뭐 아니야. 유아영 작품 매진 설이에요. 결과 아주 좋아요. 어차, 오늘 이준우 선생님 왔었어? 비서실에서 이준우 씨 미팅 있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요? 내가 어제 한 PD한테 부탁했어. 이준우 선생 입장에서도 비서실에서 연락 가는 것보다 한 PD가 얘기하는 게 편하잖아. 그랬어요? 한 PD 가족들이랑 많이 친한가 봐. 이제 겨우 두 번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? 한 PD 얘기하다가 그냥 뭐 별 얘기 안 했어. 쌀 제품은 어때요? 반응 괜찮겠어요? 내 예상엔 올 하반기 최고 히트 상품 될 거야. 그래서 나윤이도 합류시킨 거고. 안 받는다 이거지? 아, 왜 전화를 안 받냐고, 왜? 또 전화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거야?
아, 통화가 안 된다니까요. 전화를 안 받아요, 전화를. 미용실 일이 바쁜가 보지. 전화 좀 안 받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안절부절 하루 종일 그냥. 아, 이유 없이 전화가 안 돼봐요. 그것처럼 답답한 거 없다니까요. 아, 왜 전화를 안 받냐고. 저희 회장님이 선생님 뵙자고 전해달라고 하시던데요. 여보세요? 나 지금 윤정 씨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. 우리 집에 왜요? 어머니께 녹용산 것 좀 갖다 드리려고요. 고마워요. 윤정 씨도 잠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요. 알았어요. 저기요, 준우 씨. 수현이 회사 갔다 왔어요? 지금 갔다 오는 길이에요. 그 회장님이 수현 씨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. 윤정 씨에 대해서도 물어보던데요. 저를요?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? 윤정 씨 여기서 카센터 한 지는 얼마나 됐냐? 그 수현 씨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냐? 아마 그 지난번 시사회 때 본 그 수현 씨 작품 내용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생겼나 봐요. 그래요? 아, 나 지금 집 앞이에요. 빨리 들어와요. 알았어요. 어머니! 어, 어머. 아, 저 또 왔습니다. 아, 예. 저 동서는요? 예, 금방 들어올 겁니다. 아, 혼자 오신 거예요? 어머니 방에 계시죠? 예. 어머니 사위 왔습니다. 저기 아이고, 아니 비싼 건 왜 날다 갖다 주고 이래. 아이고 참. 아니 윤정 씨가 어머니 딸, 제가 어머니 사위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거 해드려서 되는 거죠. 아휴, 내가 만화가 선생한테 어머니 소리를 다 듣고. 철마다 해드릴 테니까 드시고 기운 내세요. 아휴, 이 늙은이 걱정을 다 해주고 정말 고마워요. 이 사람이 우리 작은 아들 사진이에요. 수연이 아버지. 강나윤 씨랑 나 다시 시작합니다. 이웃 따위 필요 없으니까 강나윤 씨 놔줘요. 아는 순간 그 사람 끝이야.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그랬지? 해외로 여행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. 태국에서? 지금 차트 찾고 있는 중이야.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동남아 쪽에서 자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. 혹시 태국 아닌가?